2022 K3리그 21라운드 대전 한국철도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신재욱, 최영훈, 천지현, 박찬빈, 이관표, 방찬준, 김지석 선수가 먼저 그래 맞서는 서보원 감독의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골키퍼, 유지민, 윤병권, 손경환, 양준모, 김재민, 김한성, 서경주, 공다휘, 정태훈, 애탄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선수들, 특히 방찬준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돼요. 반면 역시 경주 한수원 축구단은 여름의 시기인 만큼 7시 경기이지만 아직까지 해가 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 축구단,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대전 한국철도가 위치합니다. 초인으로 경기 전개됩니다. 가운데서 양준모 오른쪽의 선수를 봤습니다. 측면 공간 빠져있는 동료가 있었는데요. 내주고 공다휘 왼발 각도 왼발 슈팅! 오늘 경기 양팀의 첫 번째 슈팅 공다휘가 기록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있었던 유지민 선수. 김재민이 오른쪽에 손경환 들어가는 동료를 봤는데요. 공간 열려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에탄! 그대로 지나갑니다. 에탄의 K3리그 첫 번째 터치는 머리였습니다. 박찬빈 선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왼발로 감아 올려줍니다. 뒤편에서 헤더 지나갑니다. 손경환이 짧게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에탄 본인이 직접 몰고 들어가는데요. 에탄 반대편의 동료를 봤습니다. 서경주 왼발로 감아 올려줍니다. 잡아놓고 공다휘 박스 안쪽에서 공다휘 열려있습니다.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공다휘 뒤쪽에 장지성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양준모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 각도 이번에 오른발 각도 그리고 다시 왼발 각도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김한성 전반전 39분 결국엔 경주 한수원이 대전의 골문을 열어서 칩니다. 대전의 홈구장에서 적진에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한 대전 한국철도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에탄 골 들어갑니다. 에탄의 추가 골스코어 2대0까지 벌어지는 경주 한수원. 지난 경기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정태훈 왼발로 곧바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만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만난 두 팀. 전반전 종료된 현재 2대0으로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답답하던 공격 전개 과정에서 김한상 선수의 헤더 한 방이 포문을 열었고요. 이후 5분 만에 새롭게 선을 보이는 에탄 선수가 추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0 기분 좋은 주도권을 잡은 채 전반전을 종료한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위치합니다. 확실히 밀리고 있는 대전 한국철도가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양팀의 터프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다휘 공 잡았습니다. 돌아서고 왼발로 크로스 에탄! 왼발 슈팅까지 경주 한수원. 세 번째 득점을 왼쪽에서 양준모 코너킥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정면. 박태원 골키퍼 품에 안습니다. 이번에도 에탄. 양준모가 왼발로 찍어 올려줬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 그러나 이 골은 취소됩니다. 김민균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강하게 먼 쪽을 봤는데요. 헤더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박찬빈 선수가 왼발로 코너킥 준비합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더 뒤쪽 방향을 바꿔서 올라와 있는 박예찬 오른발로 꺾어줍니다. 헤더 뒤쪽에서 왼발 벗어납니다. 김민균의 왼발 기회를 한번 마련해봤고요. 양팀의 21라운드 후반전 정규 시간도 모두 흘렀습니다. 왼발로 크로스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을 갖다 대봤는데요. 공 뒤쪽으로 흘렀고 천지현이 공을 잡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 박성우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오른발 뜹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김민균 반대편을 보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천지현 스텝오버 이후에 페널티박스 안쪽으로 박성우 이어받았습니다. 천지현 원터치로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넘어갑니다. 김민균의 헤더마저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렀고 장지성 선수는 뒤쪽으로 아예 김태홍 선수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양팀의 후반전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22 K3리그 21라운드 경기 휴식기를 앞두고 만난 양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맞대결. 결국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전반전에 터진 김한성 선수와 애탄 선수의 두 골을 잘 지켜내면서 2대0 승리를 거둔 채 휴식기에 돌입하겠습니다.